한국체육대학교 출신 체조 선수가 실업팀에 입단하면 학교가 사실상 강제로 계약금 일부를 받아왔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갔나 저희 취재진이 따라가 봤더니 아시안게임 조정관으로 일했던 인물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체대 체조부 출신 선수들이 체조부 조교 요청을 받고 실업팀 입단 계약금 중 10%가량을 입금한 계좌 내역입니다. 2013년 조교의 지시로 당시 체조부 신입생 B씨가 개설한 건데 2014년 11월 하루 간격을 두고 500만 원과 300만 원이 C씨에게 송금됩니다. 계좌 주인인 B씨는 C씨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분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몰라요. 이분한테 800만 원 받는 거예요. 취재 결과 C씨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위원으로 체조 종목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준비하는 조정관으로 활동했던 인물로 확인됐습니다. C씨는 전화통화에서 문제의 돈은 아시안게임과는 무관하며 한체대 동문인 체조부 A교수에게 빌린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조금 어려워서 교수한테 돈을 제가 좀 빌렸어요. 개인적으로 조금 지난 다음에 그게 뭐 동문의 계좌에 있는 돈을 좀 보냈다라고 그래서 이 돈을 지켜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A 교수는 조교에게 부탁해 C 씨에게 빌려줬고 재학생을 위한 금원은 맞지만 곧 갚는다는 말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답했습니다. 송금이 문제가 된다는 건 최근에서야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법적인 지식이 있었다면 안 했을 겁니다. 되게 어려운 법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제 남의 통장에 있는 돈을 남의 통장은 아니죠. 어떻게 왜 남의 통장입니까? 우리 부가 쓰는 공금이잖아요. A 교수와 C 씨 모두 재입금 내역을 보내달라는 취재진 요청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